제가 실제 출연했었던 예능에 계셨던 작가님들을 떠올리기도 했어요. 왜냐면 뭐 게임의 룰이 있거나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또 직접 작가님들께서 되게 친절하게 한 번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, 밝은 에너지를 놓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런 점을 또 기백 만났을 때좀 많이 표현해 보려고 했고, 또 예능은 아니지만 제가 라디오 DJ를 했을 때 라디오 작가님이 계셨어요. 작가님 중에 한 분의 그런 좀 헤어스타일링 같은 게, 아, 그대로 좀 착안을 해도 되게 온우주라는 역할이랑 결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외적인 또 모습도 좀더 실제 예능 작가님들 느낌이 나게 준비를 해보려고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종혁 씨가 그렇게 오래 배웠는지는 몰랐는데, 이제 그 장면들을 영상으로 봤을 때 정말 능청스럽게 진짜 트로트 가수인 것처럼 너무 잘 하더라고요. 그 강약 조절을, 강약 중강약을 정말 조절을 트로트는 잘해서, 네, 강약이거든요. 네. 그거를 딱줄때 주고 땡길 때 땡기는, 땡기는. 와, 그걸 너무 잘해서 진짜 대단하다. 강한나 씨 호흡 어땠나요? 아, 저는 사실 현장에 이제 그 경표 씨랑 같이 씬이 있다 하면은, 아유, 걱정이 하나도 없다. 그 정도로. 정말 그 씬을 할 때마다 많이 큰 나무 같은 존재였거든요. 그래서 믿고 의지를 했고, 그냥 척 하면 척, 그냥. 그래서, 아, 이 씬이 이렇게 풍부하게 다채로워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, 워낙에 그, 눈에서 주는 그 진실성과 이런 또 에너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리액션만 내가 잘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정말 듣기만 해도 좋네. 종혁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? 아 종혁이한테는 제가 조금 미안한 게 종혁 씨랑 그 구여친 구남친 그 서사가 있잖아요. OX죠, 예. 그래서 좀 미안하게도 항상 좀 차가운 눈빛으로 봤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다른 인물들이랑 있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 약간 맑은 광이라 그러죠? 맑은 눈에 광인 같은 그런 에너지를 막 주는데 그 종혁 씨 그 하신 그 정원 역할이랑 만나면 눈이 좀 차디차게 식었었어요. 왜냐면 마음을 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는데 항상 종혁 씨가 거의 현장의 해피 바이러스처럼 모두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고,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, 뭐, 감독님, 뭐, 괜찮으세요? 뭐, 누구 괜찮으세요? 이러면서 다 이렇게 현장을 또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.